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159쪽입니다. 예, 교재. 예, 159페이지.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상품, 예,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 결정 나오죠, 그죠? 예, 그 부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취득 원가라 하는 것은 그 매입 원가에다가 전환 원가에다가 기타 원가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재료를 사왔죠, 그죠? 재료를 사와서 이걸 제품으로 바꾼다, 응? 바꾼다, 그죠? 그다음 이걸 이제 시장에 가져가면은 이 상품이 되죠. 이 만든다, 제조. 이걸 우리는, 예, 재료를 제품으로 이걸 전환했죠. 이때 들어간 비용 우리가 전환원가다, 이런 표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원가회계 가면 다시 말씀드릴 건데,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했잖아. 그죠? 전환할 때 들어간 비용. 원가와 비용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비용과 원가는 같다, 이래 보시면 돼요. 표현할 때. 요거 만드는데 비용이 100원 들어, 뭐, 1000원 들어갔다. 요거 만드는데 원가 1000원이다. 같은 의미잖아. 그죠? 예. 그냥 비용과 원가는 같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비용이지만은 원가가 아닌 것도 있고, 원가는 원가인데 비용이 아닌 것도 있겠죠. 그죠? 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불우이웃도끼 이제 기부금을 했다, 내가. 기부금을 했으면은, 요 기부를 했으면은 돈은 나갔잖아. 비용 맞죠? 그죠? 이걸 원가 얘면 안 되죠? 내가 불우이웃도끼 기부를 하고, 100만 원 하고 나서 그걸 갖다 제품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되죠?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결과는 내버리잖아. 생색은 내가 내고, 그죠? 돈, 그거는 부담은 소비자한테 전가시킨 결과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비용이지만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말입니다. 아, 이런 거는 이제 예외가 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가 회계할 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아무튼, 원가란 의미와 비용의 의미 우리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전환 비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했다, 그죠? 가공 비용이다. 줄여서 가공비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때 보세요. 재료를 내가 100원 주고 사왔다가 요래 전환할 때 돈이 요 만드는데 30원 더 들어갔다. 시장까지 운반하는데 또 20원 들어갔다. 이 원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50원 들어갔죠? 100원 주고 사왔다가 요렇게 제품으로 만드는데 30원 들어가고 운반하는데 20원 들어갔다. 원가 150원 맞잖아, 그죠? 여기다 이익 붙여서 팔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무슨 원가? 매입 원가다. 요걸 무슨 원가? 전환 원가다. 요걸 기타 원가라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그죠? 아, 취득 원가라는 거는 매입 원가에다가 전환 원가에다가 기타 원가를 합친 거구나. 이해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매입 원가는 이런 게 있다, 그죠? 있는데 제일 밑에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죠? 뭐 들어갈 때 수입했을 때는 관세 비용이라든가 뭐 하용료나 들어가죠, 그죠? 근데 단 빼는 거 들어보세요. 매입하려면 뺐다, 그죠? 리베이트 뺐다, 빼는 거 그거. 그게 간혹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매입 원가에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봐라 하고 나서 매입 할인도 플러스 리베이트도 플러스 이러면 틀리잖아, 그죠? 리베이트는 뭐죠? 뇌물, 뇌물. 쉽게 말하면 뇌물, 뇌물. 그죠? 예. 우리가 그 리베이트 알죠, 그죠? 사례금. 크면 뇌물이고, 조금 하면 뭐 사례금, 리베이트. 매입하는 리베이트. 알겠죠? 그럼 뺐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 대충 그죠? 그 다음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해결은 계산 문제와 시험에 이론 문제 나옵니다. 40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에서 거의 30 문제. 이론 문제 한 10 문제 나와요. 이거, 신수님 하세요. 이거, 우리 그냥
이걸 풀기 위한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 이거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거 풀면서 이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셔야 되지. 이것만 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때, 이거 75 곱하기 34 하나 가면 뭐 계산기를 그냥 두드리면 되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 왜 이거 초등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래 했잖아, 그죠? 이래가 4, 9, 36, 3으로 가고, 4, 7이 28, 31, 3, 9, 27, 2월로 가고, 3, 23. 이래가지고, 2, 6, 8, 6. 답이다. 이래 했죠. 그죠? 이래 배웠잖아.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이게 뭐죠? 이 원래 이름이 피성수라 하는 거죠. 이게 성수. 성수의 앞자리를 피성수의 앞자리에다 곱하고 한 칸 밑에 한 칸 물려서 그죠? 다시 또 성수의 앞자리를 변수 뒷자리로 곱하고 이걸 갖다가 숫자는 안 보고 그냥 성수의 앞자리 가지고 피성수의 앞자리 곱하고 그 다음에 한 칸 물려 가지고 성수의 앞자리를 가지고 변수 두자리 이렇게 공부하는 게 해계상의 이론 문제란 말입니다. 그걸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하지 마세요. 예, 그 이걸 이론을 갖다가 열심히 하면 그건 하면 안 돼요. 공부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론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요걸 풀기 위해서 이론 익히시면 그냥 아 원리잖아. 원리 그죠. 원리를 알고 계산 문제 풀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셔야 돼요. 그럼 나서 제가 시험 보기 다 돼갈 때 시험 보기 다 돼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제가 여기 나오는 문제를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한 50 내지 60문제 정도 나오는 유형 문제를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 하면 돼요. 답만 적어가도 되고 그러면 10문제 중에서 한 6문제 내지 8문제 맞췄습니다. 알겠죠? 이걸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셔야 될 건 이거라. 계산 문제, 알겠죠? 계산하는 부분, 이걸 신경 써야 돼. 이쪽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예. 그냥, 이런 이제 책이 나오면은, 그냥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 책 이걸 막 열심히 공부하죠. 그죠? 그걸 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듣고, 필요 없는 그냥, 이런 거 있구나.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4번 한번 보세요. 생물 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업 수확물의 취득원가다. 요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라고 있는 생물이잖아요. 뭐, 사과나 과일 같은 거. 그거는 수확 시점에, 그 가격, 그걸 이제 원가로 보자, 이겁니다. 표준 원가. 정해놓은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요거 하나 만드는데 표준 얼마 들어가더라 이제 그런 말이죠. 소매 재고법 요거는 원가 환원법이라 하는 건데 요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재고자산의 평가는 무슨 법? 그렇죠. 저가법이라고 하는 거 아시고 예, 다음에 그거 보시면은 오른쪽 한번 보세요. 161쪽에 수량 결정 방법이 있다 그죠? 수량 결정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은, 기말 재고 수량입니다. 기말 뭐 수량 해도 되고, 기말 재고 액이다 해도 되고, 기말 재고 액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다른 곳에 그죠. 타처 보관도 있겠죠. 우리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것도 있다 그죠? 우리 물건이 그 당연히 합쳐야 되죠. 합쳐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데 이것 중에서도 내 거 아닌 거 있죠? 부탁받은 거예요. 수탁상 이런 거는 뭐 해야 되죠? 제외 다른 곳에 가 있다.
타투에 보관하고 있는 거, 이거 내 거, 인지 아닌지 구분해 봐야 되잖아.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첫째, 할부로 팔았다. 할부로 파는 거는 내 겁니까? 아닙니까? 할부로 파는 거. 또 두 번째, 위탁 판매 상품. 내가 팔아달라고 부탁했는 거. 또 세 번째는 시용 판매 상품. 네 번째는 운송 중인 상품. 이런 거. 뭐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할부로 팔았습니다. 내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 이제 법에서는 요거는 판매로 간주하자입니다. 제외. 법회는 제외입니다. 예. 위탁 판매. 팔아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내가 저 중개인에게 내 뭐 좀 팔아주세요. 그럼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죠. 그죠? 이 사람이 판매를 하겠죠. 내 몸은 여기 갖다 놨잖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직 판매 안 된 거죠. 요건 내 거. 판매된 거는 이제 판매된 거고.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약회사. 회사와 약국. 출판사와 서점. 이런 관계잖아.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가지고 약국에 갖다 놓죠. 그게 위탁 판매입니다. 그 약국에서 가지고 있잖아. 그 가지고 있는 거는 아직 판매 안 된 거는 제약회사 제휴자손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래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죠? 즉, 위탁 판매 상품은 그 수탁자가, 요 수탁자라는 거는 약국이나 서점을 말합니다.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 요거는 내 거죠. 요거 가지고 있는 건 내 거잖아. 수탁자가, 그죠? 요거 판매된 거. 판매한 거는, 요거는 뭐죠? 재배. 요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내 거다. 아시죠? 시용 판매는 뭐냐? 이 중공, 이게 없죠? 중간에 없이. 내가 바로, 이거 한번 써봐라. 쓰고 좋으면 사라. 이겁니다. 그,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홈쇼핑에서 많이 나오죠. 홈쇼핑 보면 왜 주로 이제 운동기구 같은 거.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 뭐, 이런 기간을 주는 거죠. 물건 일단 보내주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좋으면 구매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시용상품. 시용상품이랍니다. 시. 요 시자는 이제 시험 삼아서 사용해 보고 결정하는 상품. 그래서 물건 보내줬다, 그죠? 이거 가지고 있는 건 내 거잖아. 이 사람이, 아, 내 살게. 매입 의사 표시를 해야 되죠. 그, 요때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소비자가, 매입자가 사겠다는 표시가 있었다. 하나만 할게요. 헷갈리니, 이것도 헷갈리잖아. 그죠?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 내 거다. 파는 거는 판매된 거고. 그죠? 요거는 매입자가, 매입의사 표시가 있었다. 이래서 있었다. 무슨 말이죠? 사겠다는 의사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건 판매된 거죠. 이건 제외. 매입자가, 매입의사 표시가 있었다. 사겠다는 연락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판매된 걸 본다. 이거죠. 요거 하나. 이해되죠? 매입자가, 매입의사 표시가 있었다 하면 판매된 거. 빼고. 아직까지 오늘 현재, 기말 현재, 오늘 월말 또는 결산, 기말, 연말 결산 때까지 매입에 대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 하면 이거는 내 거잖아. 포함해야 되죠. 요거는 제, 꼽혀 제외입니다. 제외. 예, 아시겠죠? 그죠?
운송 중인 상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운반 중인 거, 예, 운송 중인 상품인데, 요거는 보세요. 운송 중인 상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태평양 바다로 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건이.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미국 LA 항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요 물건 누구 거고 이 말입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이제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좀 특별한 경우다 이거죠. 특별한 경우. 그래서 운송 중인 상품인데 요게 두 가지 있다 그죠? 요 우리가 요 요거는 이제 도착지잖아, 그죠? 요 도착지를 우리가 목적지다. 다른 말로 도착지. 요거 이제 선적지를 하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팔았다. 또는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팔았다. 운송 중에 판매. 이거는 운송 중인 판매 상품입니다. 팔았는데, 우리가 팔았자, 우리나라에서, 그죠? 요 부산항에서 팔았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눈치 빠른 분이 벌써, 아, 뭐, 이, 딱 이해되죠? 아, 요 선적지에서 인도됐구나, 판매됐구나. 그럼 요 물건은 판매된 거잖아. 그죠? 제외. 그러면 도착지 인도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요게 도착해야 인도되는 거죠. 그죠? 그 아직까지는 이건 누구 거죠? 내 거죠? 그건 내 거다. 포함. 이건 포함해야 되죠. 이건 포함. 이건 제외. 이해되죠? 그죠? 요거. 여기 다 첨부가 아시겠죠? 자, 그 기타 한번 해 보세요. 나머지는 뭐, 요것만 잘 하세요. 네 가지.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기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책을 잠깐 볼게요. 예. 보겠습니다. 보세요. 1번은 미착 상품. 아, 운송 중인 상품. 이해했고. 그죠? 2번 즉송품. 그 FOB 뭐 나오죠. 그죠? 이런 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FOB는 이제 본선 인도 가격, FA에서는 선착 인도 가격, CNF는 보험료 운임 포함 가격이고, CIF는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이게 뭐냐 하면은 배에 본선에 실을 때까지 판매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 선착 그랬잖아. 배 옆에까지 여기까지 물건을 갖다가 운반할 때까지 판매자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는 거고, 요거는 도착지까지 운반비를 부담하는 거고, 도착지까지 운반비와 보험료를 다 포함해서 부담하는 조건. 이게 이제 판매 조건입니다. 이런 거 있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 문제는 지금 관련이 없다. 알겠죠? 그 다음 2번 됐고, 3번 됐고, 그죠? 특별 주문품. 이거는 미리 이제 예약해 놓은 거니까 당연히 판매된 거죠. 그죠? 미리 딱 주문해 놓은 거니까 판매된 거고. 할부도 됐고. 반품 조건부. 뭐, 그것도 막 읽어보세요. 반품, 예. 예측할 수 있다. 뭐 당연히, 뭐, 몇마 되죠. 그죠? 예. 재구매 조건, 다시 구매한다면 이거 판매 안된 걸로 봐야죠. 그죠? 저당 상품, 이건 당연히 저당 물건 판매 안된 거죠. 예, 이런 겁니다. 이상, 이 정도. 그러면은, 자, 우리 여기에 관련돼서, 거기에, 문제가 나오는 게 하나 있네요. 그죠? 요거 핵심 보세요. 163쪽에 보세요. 기본 예제 문제 한번 봅니다.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에. 김포 상사의 재고자산 내용이 다음과 같다.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고 묻고 있죠. 기억.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입니다. 자,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하여 그랬죠. 매입. 반대입니다. 그죠? 판매가 아니죠. 매입이 판매가 아니고 매입입니다. 매입 오고 있다. 그죠? 선적지가 여기잖아.
오고 있는 건 얘가 선적지죠. 얘가 도착지잖아, 그죠? 선적지 기준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에 있는 거, 이때 판매가 된 거잖아. 이걸 이 물건 누구 거? 내 거잖아. 그죠? 그래서 포함해야 된다. 플러스 3만원. 이해하시겠죠?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니까. 두 번째. 목적지, 도착지입니다. 목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했다 그랬죠. 그죠? 이것도 매입이네. 오고 있습니다. 여기 목적지 부산하게 오기 전이잖아. 여기 와야 내꺼 되는데 오기 전이니까 이게 내꺼 아니죠. 제외. 두 번째. 3번. 매가로 계상된 위탁 판매 상품이다. 만 원이 있는데, 요 문제는 뭐냐면 요 만 원이 우리는 기말 재고는 항상 뭐가 돼야 되죠? 이게 원가 돼야 되잖아. 그죠? 원가로. 여기에 매가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만큼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 30% 이만큼 빼야 되죠. 30% 빼고 나면 얼마? 7,000원. 네 번째. 시용 판매 조건으로, 시용 판매. 아, 물건, 써보고 조금만 사라 했습니다. 자, 원가 12,000원짜리. 매가. 얼마? 2만원짜리네, 그죠? 원가 12,000원짜리를 2만원에 팔았다. 여기 시용 조건이죠. 판매 조건인데. 이 중에 12,000원은 매입하겠다는 의사 통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요 원가 중에서, 요 매가 중에 얘기했죠. 그죠? 요 중에서 12,000원은 사겠다. 합니다. 그럼 이걸 12,000원 판매된 거잖아. 그 얼마 남았죠? 8,000원 남았죠? 내 거잖아. 기말 재고. 그죠? 그렇죠? 8,000원 남아있는데, 요거는 원가로 우리가 장부에 원가를 해야 되죠. 또 얼마고 이 말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매가 2만원 중에 8,000원이니까 40%죠. 그럼 요거 중에서 40% 이 말이죠. 얼마? 그렇죠? 4,800원. 아, 여기다가 4,800원만 더하면 되겠네.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예. 한 번 더. 원가 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틀렸네. 숫자를 제가 잘 봤네, 그죠? 다시 할게요. 자, 원가. 12,000원, 이거 한 8,000원이네, 그죠? 매가. 2만원입니다. 그죠? 원가 18,000원, 매가 2만원이죠, 그죠? 이 중에서, 12,000원 매입해서 통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12,000원 사겠다. 그럼 요 중에 얼마? 8,000원 남아있네. 기말 재고. 요걸 우리가, 요거 8,000원을 기말 재고 내 건데, 여기 원가를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자, 요거는 몇 프로? 40%. 요것도 몇 프로? 40%. 항상 비율이 같다. 요건. 예. 이걸 우리가 환산한다. 이래. 환산. 요거 네 개 중에 세 개 알고 하나 모를 때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가로 세로 같다, 그죠? 요거 대 요거의 비율 40%, 요것도 40% 얼마? 7,200원이죠. 여기는 7,200원 되겠다, 그죠? 근데 이것도 이 비율 같아집니다. 이 비율과 이 비율이 같다, 이렇게. 한 같아져요. 2만원과 18,000원 몇 프로? 90%잖아. 여기도 90%. 89, 72, 7,200원. 같죠, 그죠? 대각선도 같아집니다. 대각선이. 이거 곱한 거와 곱한 게 같아지죠. 예, 항상. 대각선이. 그럼 곱하고 나눠주면 이거 나옵니다. 알겠죠? 그죠? 곱하고 이거 나눠주면 이거 나누기죠. 곱하고 나누기 하면 이거 나와요. 알겠어? 이거 됐다. 그죠? 다음에 타사로부터 의뢰받은 수탁 상품이다. 다른 사람부터 내가 부탁받았으니까 이거는 포함 안 되겠죠? 제외. 담보로 제공된 당사의 상품, 담보로 제공된 거니까, 이건 담보 제공이니까, 이거는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 그죠? 당연히 내 거죠. 그럼 기말적으로 얼마? 예, 3만원, 4만원 하고, 54,200원 되겠네, 그죠? 예, 접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아래, 수량 결정 방법에서 계속 기록법과 실사법이 있다, 그죠? 둘 다 합형을 혼합법이라 합니다. 예, 혼합법. 아시겠죠, 그죠? 16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실지 재고
실사법 한거 있잖아, 그죠? 거기서, 예,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방법 한번 보세요. 그 실사법이라는 것은 이 방법에서 감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원가 그만큼 과대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요 말. 예, 시험 어렵게 낼때 욕을 내요. 요 말, 요말 하나. 아, 감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는 경우가 있다. 한번더 말씀드릴까요? 실사법이라는 거는 기초에다가 사왔는 거 더하고 여기다가 기말을 빼는 거거든요. 빼서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이잖아요. 기말을 뭐로 해서 실조사를 한다. 실사. 그런데 이때 요 기말이 장부는 100원인데 실지가 만약에 90원이다. 그럼 여기 90원 들어가잖아. 그럼 요 금액이 장부가 원래 100원 돼야 되는데 90원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 요 차이가 감모잖아, 그죠? 감모. 90원 들어가니까 요게 적게 표시되죠, 실제보다. 요게 작아지면 요거는 커져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감모 손실이 있는 게 매출원가가 커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단가의 결정 방법 나오죠, 그죠? 예, 그거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개별법. 이제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셨고. 기말 재고는 수량에다가 그 단가를 곱하죠, 그죠? 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계속 기록법과 실사법 또는 이걸 짬뽕 혼합법이 있고 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이제 개별법이 있고 선입 선출법 그다음에 이동 평균법. 총평균법, 매가환원법, 뭐 등등 이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뭐냐 이해하시겠죠, 그죠? 개별법 하는 거는 뭐냐? 이건 우리 이해했잖아, 이거. 선입하고 이동하고 총을 알았고, 결국 이런 건 이제 뭐냐 하면은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개별법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섯 개. 10개, 10원, 100원이다, 그죠? 또 다시 10개, 12원, 120원인데, 만약 7개 팔았다. 팔았을 때, 우리가 선입으로 하면은, 요거 10개 팔고 7개 팔잖아. 그죠? 평균하면 요 평균하는 거죠, 그죠? 20개 해서. 하는 게 이제 평균법이고. 근데 계획 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팔았는데, 요거 9개, 요거 8개 팔았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요거 8개, 요거 9개 팔았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런 거는 말하면은, 고가의 상품. 거래가 빈번하지 아니하고, 고가품 있죠. 뭐, 피아노라든가, 하루에 뭐, 한두 대 나가는 거, 이런 거. 고가품. 그런 거는 요걸 해도 되죠. 예. 그런데 요거는 이걸 하다 보면은 실제 파는 사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장부 조작이 가능하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할수 있으니까. 가장 장부 조작이 가장 막 이게 할수 있는 이게 가장 단점입니다. 근데 요것도 법에서 인정해 줍니다. 아, 요런 게 있구나.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계열법이고 거기 나와 있는 선입선출법 아시겠죠, 그죠? 후입 이건 이제 우리 법에서는 없다 그랬습니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뭐 비교해 놨는데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죠? 선입 한번 볼까요?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 맞죠? 먼저 들어간 거 먼저 판다는 가정이니까 기말 재고가 현행 원가와 근사치가 된다. 이거 먼저 자꾸 팔다 보면은
최근에 남아있는 여기 기말 남잖아. 먼저 들어간 거 먼저 팔았으니까 이게 남쪽 오죠. 항상 제일 이게 남. 이게 최근에 돌아간 게 남잖아. 그 최근 돌아간 걸 뭐라 한다? 현행 원가라 이랍니다. 우리가 시가라 하는 의미가 바로 현행 원가죠. 그죠? 현행 원가다. 시가.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시가. 현행 원가. 같은 뜻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걸, 이제 이걸 팔다 보니까 오늘 팔았잖아. 옛날에 돌아왔던 거 선입이니까 먼저 돌아온 걸 먼저 팔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물건이 돌아왔는데 옛날 걸 오늘 파니까 이 원가와 오늘 판매 매가, 즉 수익과 원가, 비용이 적절히 대응이 안 되죠. 그죠? 너무 거리상, 즉 단가 차이가 많이 나버리잖아. 옛날에 돌아온 걸 먼저 팔다 보면 물건을 갖다 할 때 10원짜리, 뭐 11원짜리, 9원짜리, 7원짜리, 13원짜리, 12원짜리, 뭐 10원짜리 사왔다. 그죠? 그 이걸 자꾸 팔잖아. 이걸 오늘 이제 쭉 재고 있다가 만약 오늘 팔았다. 이걸 파면 되죠. 이걸 파니까 오늘 팔게 되니까 수익과 원가, 비용이 적절히 대응이 안 된다. 최근에 돌아간 걸 최근에 팔아야, 이걸 팔아야 수익과 비용이 적절히 대응이 되겠죠. 그죠? 최근 단가니까. 물가가 상승 시에 이익이 과대 계산된다. 물가가 점점 올라간다 보면 이걸 팔다 보니까, 그죠? 기말 재고가 커져버리죠. 기말이 커지면은 물가가 점점 커지니까, 이게 재고 남으니까, 기말이 커지면은 이익이 커져버립니다. 알겠죠? 이익이 커져버리죠. 이익이 커지면은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그죠? 네, 이런 결과. 자, 다시. 기말이나 기말 자산을 말이죠. 기말이 커진다는 건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커진다. 뭐,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커진다. 기말 재고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커진다. 같은 말이니까. 항상 기말이 커지면 이익이 커진다 하는 거 아세요? 그럼 매출원가가 커지면 이익은 작아지면 반대죠. 요거 하고 반대. 항상 매출원가 반대다. 반대 현상. 간단히 이해하셔도 되죠. 이게 크면 이건 작아지잖아. 이게 작아지면 커지고. 기말이 커지면 매출은 작아집니다. 이 매출원가는 작아지면 기말은 커져버리죠.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집니다. 커지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매출과 작아지만 이익은 어떻게 되고? 커지겠지, 당연히. 세금 많이 내야 되죠, 그죠? 이거는 반대. 그 매출과 기말은 반대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반대. 하여튼 매출과 기말은 반대 현상이 생긴다 하는 걸 이해하세요. 총평균법은 전체 평균을 하는 거죠. 이동평균법은 두 개씩 두 개씩 단가 달 때마다 평균하는 방법이다. 그 166쪽에, 거기 하나 체크하실 거. 이동평균법은 계속 기록법만 적용하고, 총평균법은 실사법만 적용한다 하는 거. 그거 아시겠죠? 그죠? 그거 하나 딱 체크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죠? 예. 잠시 쉬었다 할게요.